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모았답니다. 옛 이야기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사또이지요. 사또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덕이 있고 지혜로우며 사리에 밝아야 한답니다. 이런 사또는 과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그런데 부정부패로 인해 능력도 되지 않은 자들이 분수에도 맞지 않는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러한 세태를 풍자한 이야기지요. 자기 분수에 맞게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오늘 밤에도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사또는 아무나 하나. 올해도 콩 농사가 잘 되었구나. 말을 타고 들판을 지나던 사또가 누렇게 익은 별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였어요. 사또나리, 저건 콩이 아니라 별시다. 뭐라고? 저것이 별하고? 예, 저건 벼입니다. 저 벼를 걷어들여 찌으면 하얀 쌀이 나옵지요. 그래? 나는 그 콩인 줄 알았는데.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고을 사또는 벼와 콩도 구별 못하는 바보였지요. 그러니 고을의 일을 보거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지요. 모든 일은 아전들에게 다 맡겨놓고 낮잠이나 잘 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또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세도 있는 높은 벼슬아치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이었지요. 커서도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게 한심스러워 집안 어른들이 뒷구멍으로 벼슬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또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런 때에는 바보 사또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때에는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물어보고 처리하였지요. 바보인 사또와는 다르게 아내는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났답니다. 아내의 말대로 처리하여 창피를 당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농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또를 찾아와 하소연하였답니다. 사또나리, 저희 집 소가 이웃집에서 준 콩을 먹고 갑자기 죽었습니다요.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농부의 말을 듣자 사또는 골치가 지끈거렸어요. 옛날에는 소를 기르는 농부라도 마음대로 소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소가 죽더라도 반드시 사또의 허락을 받아 고기를 먹거나 팔아야 할지요. 그래서 농부는 소가 죽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러 온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사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보게. 사또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뒷짐을 졌답니다. 걸음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물어보았지요. 아이고, 그까진 물음에 대답을 못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내는 사또의 귀에 대고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또는 아내의 말을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외운 다음 밖으로 나왔지요. 사또는 뒷짐을 지고 농부 앞에 나타났답니다. 아흠. 그 이미 죽은 소를 어찌하였느냐?
병들어 죽은 소가 아니니 가죽은 벗겨서 팔고 고기는 관청에 바치도록 하라. 그러면 고기값은 쳐줄 터이니 가죽과 고기를 판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기르도록 하거라. 얼마 지나면 자라서 큰 소가 되지 않겠느냐. 농부는 사또의 말을 듣고 아주 기뻤답니다. 이왕에 죽은 소인데 조금도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사또님,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12번도 더하고 물러갔어요. 마을로 돌아간 농부는 사또를 칭찬했답니다. 사또님이 그 바보란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번에 만나보니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 사또가 똑똑하다는 소문은 이골 저골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마침내 사또 귀에까지 다시 들어갔지요. 똑똑한 아내 덕분이지. 사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젊은이가 사또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였지요. 사또나리, 제 아버지께서 이웃집에서 준 떡을 드시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젊은이는 이름난 효자였어요. 사또는 무슨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이보게, 그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가르쳐 주겠네. 여느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서성거리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는 마침 친정에 가고 집에 없었지요. 이거 큰일 났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하지? 아내가 없으니 이제는 사또의 생각대로 대답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사또는 무릎을 탁 쳤지요. 옳지, 어려울 게 없어. 지난번과 비슷하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사또는 며칠 전 소가 죽었다고 찾아온 농부가 생각났던 것이에요. 아내가 말해준 대답을 아직도 훤히 외우고 있었거든요. 사또는 큰 기침을 하며 효자 앞으로 갔답니다. 이보게, 너무 걱정 말게. 죽은 사람을 어찌 살릴 수 있겠나?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니 가죽은 벗겨서 팔고 고기는 관청에 바치도록 하게. 그러면 고기값은 쳐줄 테니까 가죽과 고기를 판 돈으로 어린 사내 아이를 사서 기르도록 하게. 얼마 지나면 자라서 자네 아버지가 되지 않겠는가? 사또의 말을 들은 아전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서 있었어요. 효자는 기겁을 하고 도망쳐 버렸지요. 하하하, 여보게들, 그 내 판결이 어떤가? 젊은이가 내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걸 보니 서둘러 거행할 모양이야. 역시 사람은 나처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어리석은 사또는 자기의 대답이 훌륭한 줄 알고 몹시 기뻐했답니다. 심술쟁이 도깨비. 옛날 어느 곳에 한 농부가 아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논밭이 많지는 않았으나 워낙 부지런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어느 날의 일이었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부부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여럿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중엔 마을 사람들이 올 리는 없고 혹시?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불을 끄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웬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오고 있었지요. 농부와 아내는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펴보았어요.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예닐곱 명은 되는데 모두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들이었지요. 도깨비들은 방안이 캄캄하여 빈 집인 줄 알았는지 마당에 모여서 마구 떠들어댔어요. 우리들이 놀기에 알맞은 집이군. 그래, 이제부터 우리들 집으로 정하자고. 그러면 한바탕 놀아볼까? 도깨비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얼씨구 절씨구.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들의 춤이 신기해서 내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신나게 한바탕 춤추며 놀던 도깨비들은 마루에 올라와 앉았어요. 농부 부부는 겁이 나서 얼른 방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 좀 들어가서 쉴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도깨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농부 부부를 보았어요. 허허, 사람이 있었군 그래? 부부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도깨비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정신을 차린 농부는 얕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나는 이 집 주인이요. 남의 집 마당에 와서 놀았으면 조용히 돌아가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왜 안방까지 들어오는 거요? 그러자 도깨비 우두머리가 말했어요. 하, 당신네 집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주시오. 이 집은 우리 집이란 말이오. 우리가 작년부터 쭉 살던 집이오. 언제부터 당신네 집이 되었소? 농부는 어이가 없어 되물었어요. 본래 우리 집이었는데 당신이 작년에 들어왔잖소. 허허, 내가 작년에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이란 말이오. 농부가 직접 지은 집이란 말에 도깨비는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던지 말을 바꾸었어요. 이러다가는 결말이 안 나니까 수수께끼로 결판을 냅시다. 이제부터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요. 내가 집주인인데 수수께끼로 다시 집주인을 정한단 말이오? 농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으나 예닐곱이나 되는 도깨비들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그냥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자, 그럼 내가 먼저 문제를 내겠소. 동해 바닷물은 모두 몇 바가지나 되는지 맞춰보시구려. 도깨비의 문제를 들은 농부는 어이가 없었어요. 농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동해 바닷물을 몽땅 담을 수 있는 큰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이고 반만 담을 수 있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요. 도깨비들은 농부의 대답에 감탄했어요. 이번에는 농부가 문제를 낼 차례였지요. 농부는 마루에 서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가겠는지 아니면 마당으로 내려가겠는지 맞춰보시오. 도깨비는 농부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졌소. 이 집은 당신 집이 분명하니 우리는 물러가겠소. 도깨비 우두머리는 농부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는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답니다. 없는 목숨.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나룻배를 모는 사공이 있었답니다. 이 사공은 날마다 강에 나가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 강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요. 하루는 사공이 나루터에 나갔다가 젊은 선비 한 사람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어요. 마침 나루터에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고
이 젊은 선비 한 사람뿐이어서 사공과 선비 둘이서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넜지요. 선비는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겨드랑이에는 어려운 한문책을 잔뜩 끼고서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심심했던지 사공에게 말을 건네는데 뜬금없이 뭐라는고 하니, 여보시오 뱃사공, 당신은 논어를 읽어보았소? 이러는 거예요. 논어라는 건 한문으로 된 아주 어려운 책이지요. 제 딴에는 어려운 책도 읽을 줄 안다는 걸 뽐내려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배 모는 사공이 그런 어려운 한문책을 읽었을 리가 있나요? 사공이 대답하였지요.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어허, 논어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에 반쯤 없는 것과 같소. 조금 있다가 또 심심했던지 말을 건네는데 이번에는 뭐라는고 하니, 여보시오 뱃사공, 그러면 통감은 읽어보았소? 이러는 거예요. 통감인지 땡감인지 그런 어려운 한문책을 무엇에 쓰려고 읽겠어요. 배 모는데 그런 책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지요. 그래서 사공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비 하는 말이, 어허, 통감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쯤 없는 것 같소. 그쯤 했으면 좋으련만 조금 있다가 심심했던지 또 뭐라는고 하니, 여보시오 뱃사공, 그럼 대학은 읽어보았소? 이러는 거예요. 사공이 배만 잘 몰면 됐지 그까짓 한문책은 읽어서 뭐 하겠어요. 읽을 일도 없었지요. 그래서 사공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 아주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어허, 대학도 못 읽었다. 그러면 사공 목숨은 반 넘어 없는 것과 같소. 사공은 선비가 거드름을 피우거나 말거나 잠자코 노만져었지요. 그러다가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선비에게 넌지시 물었답니다. 선비님은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은 내 할 줄 모르오. 그러자 사공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요? 그러면 선비님 목숨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를 내던지고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을 쳐갔어요. 강 한복판에서 배만 놔두고 헤엄을 쳐서 건너편으로 가버린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나 큰 소리치던 선비는 배에 혼자 남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수수씨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권씨와 이씨 두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두 선비는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지요. 여보게, 우리 생일이 한날 한시라서 그런지 꼭 쌍둥이 형제 같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 우리 평생 서로 한 형제처럼 지내세. 권씨와 이씨는 혼인을 하고서도 윗집 아랫집에 살며 사이좋게 지내었답니다. 그런데 권씨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이씨에게는 웬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네는 오롱이 조롱이 아들 삼형제나 두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정말 부럽네. 너무 상심 말게. 이번에 또 아들을 갖게 되면 자네에게 주겠네. 이 일은 알려져서 좋을 게 없으니
자네하고 나하고만 나는 비밀로 해두세. 권씨는 이 씨를 동정하여 이 씨의 아내가 임신한 척 꾸미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낳아주었지요. 이 씨는 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그래서인지 이 씨의 아들은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자랄수록 더욱 청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찍이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까지 하였답니다. 한편 권 씨의 세 아들은 밤낮 불효만 저질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말썽만 피웠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꼴찌로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내 아들을 다시 뺏어와야겠다. 마음이 달라진 권 씨는 어느 날 이 씨를 찾아가 은근히 자기 아들을 되돌려 달라는 뜻을 비추었답니다. 아함, 그 우리 아들 놈이 높은 벼슬을 하고도 이 아비한테 찾아와 인사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권 씨의 말을 들은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애가 없으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산단 말인가? 그렇다고 친부모의 말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이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아버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불효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의 눈물 어린 부탁에 이 씨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너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느니라. 이제 너를 찾고자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님,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며칠 후 이 씨의 아들은 아버지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어 이야기판이 벌어지자 아들은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수수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수수씨가 아래 콩밭으로 날아가 버린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래 콩밭 임자는 수수싹을 뽑지 않고 정성껏 거름을 주며 잘 길렀답니다. 농부라면 당연히 그럴 거야. 그 덕분에 그 싹이 자라서 수수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밭 주인은 그 수수가 탐이나 베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아래 콩밭 주인도 내 밭에서 키운 걸 왜 베어가려 하느냐 했지요. 그러자 위에 밭 주인은 이 씨는 내 것이 아니냐 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수는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글쎄. 잔치에 온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씨 아들에게 물었어요. 자네 같으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는가? 남의 밭에 씨가 들어갔다고 씨의 임자가 그 결실을 거둔다면 씨만 뿌리고 살지 누가 밭에 매달려 정성을 다해 기르겠습니까? 씨 임자보다 기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요. 옳거니.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권 씨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후로는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했답니다. 깨진 요술 바가지.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직접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섰지만 양반집이나 부잣집에서는 땔감을 사서 썼기 때문에 나무꾼들이 많았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팔아서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어요. 이 나무꾼은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하여 단골집이 아주 많았답니다. 단골집에서는 날마다 땔감을 사들이지만 나무값은 모았다가 몇 달치를 한꺼번에 주었지요. 몇 푼 안 되는 나무값을 날마다 내주는 게 번거로웠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면 얼마 안 되는 나무값이라도 밀린 돈은 모조리 내주었어요.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지요. 단골집을 한 바퀴 돌며 나무값을 받았더니 주머니가 제법 두둑하였어요. 설 때 고기를 사고 식구들 옷도 사야겠어. 이번 설날은 아주 푸짐하겠는걸. 나무꾼은 혼자 중얼거리며 신나게 장터로 갔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 한 사나이가 길가의 나무에 올라가 새끼줄로 목을 메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놀라서 소리쳤지요. 여보시오, 잠깐만 참으시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귀한 목숨을 끊어서야 되겠소.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허허,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란 말이오. 무슨 곡절인지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나무꾼이 물러서지 않자 사나이는 하는 수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은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고는 목을 메려는 연유를 털어놓았지요. 명절인 설날에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었으니 살아서 무엇하겠소. 아이들에게 떡국을 먹이고 설빔을 해주기는커녕 양식도 마련하지 못하였다오. 이런 못난 아비는 죽어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오. 나무꾼은 가슴이 몹시 아팠어요. 오죽하면 귀여운 아이들과 식구들을 남겨두고 소중한 목숨을 버리려고 할까?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니까 도와주어야겠어. 나무꾼은 단골집에서 받은 돈을 몽땅 사나이에게 내어주었어요. 자, 이 돈으로 설을 보내시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양식은 장만할 수 있을 것이오. 목을 메어 죽을 생각으로 무섭게 일을 한다면 잘 살 수 있지 않겠소? 힘을 내시구려. 돈을 받은 사나이는 몇 번씩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장터로 들어선 나무꾼은 그제야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거 큰일 났군. 쌀과 고기를 무슨 돈으로 산단 말인가? 걱정이 된 나무꾼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보았더니 뜻밖에도 돈 한 푼이 손에 잡혔어요. 아까 목매려는 사나이에게 내줄 때 주머니 밑바닥에 깔려 있어 남은 모양이지요. 하는 수 없지. 이 돈 한 푼으로 장을 볼 수밖에 없겠어. 나무꾼은 장터를 돌아다녀 보았지만 돈 한 푼으로 살 수 있는 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겨우 댕기 하나를 샀지요. 설날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어야지. 나무꾼은 집으로 향하였어요. 마을 앞 개울을 지나던 나무꾼은 개울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순간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나무꾼은 징검다리 돌 위에 앉았어요. 설을 센다고 장을 본 게 겨우 댕기 하나라니 난 정말 못난 놈이야.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무꾼은 걱정이 되어 얼음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저게 뭐지?
개울 위쪽에서 둥글고 누런 것이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바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가지는 나무꾼 앞에 오자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지요. 나무꾼이 손가락으로 밀어도 조금 떠내려가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왔어요. 이상하다. 아마 나보고 가져가라는 모양이지. 나무꾼은 바가지를 집어올렸어요. 특별하게 생긴 것도 아닌 보통 바가지였으나 집으로 가지고 왔지요. 그러나 나무꾼은 차마 댕기 하나와 주운 빈 바가지를 들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6시인데 댕기는 달랑 한 개니 누구를 준단 말인가? 괜히 아이들 싸움만 부추기는 게 아닐까? 차라리 그냥 두고 들어가자. 나무꾼은 이렇게 생각하고 댕기를 바가지 안에 넣어 사리문 밑에 놓아두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하여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나무꾼이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반겼어요. 그러나 빈손인 것을 알고는 입을 삐죽거리며 물러가 버렸지요. 여보, 나무 판돈을 받아 장을 보아온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내가 물었으나 나무꾼은 거짓말로 우물쭈물 대충 둘러대고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런데 살인문을 닫으러 나간 아내가 밖에서 소리쳤어요. 여보, 나무 장사를 때려치우고 댕기 장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웬 댕기를 이렇게 많이 사왔는지 모르겠네. 마음이 불편하여 방구석에 앉아서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던 나무꾼은 댕기를 많이 사왔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문을 활짝 열고 나가보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아내가 내보이는 바가지 안에는 댕기가 수북히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달랑 하나만 산 게 분명한데 어찌 된 일이지? 나무꾼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몰려나와 바가지에 가득 담긴 댕기를 보고 좋아서 야단 법석을 떨었답니다. 서로 예쁜 댕기를 골라 가지려고 말이에요.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바가지에 댕기 하나를 넣었는데 가득 찰 만큼 많아졌다면 쌀을 한 줌 넣으면? 여보, 쌀 한 줌만 빨리 가져와 봐요.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밤중에 웬 쌀 타령이에요. 아내는 나무꾼의 성화에 못 이겨 투덜대며 쌀을 가지고 나왔지요. 나무꾼은 쌀 한 줌을 빈 바가지 안에 넣었어요. 짐작한 대로 빈 바가지 안에 쌀이 가득 차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이 바가지에 무엇이든 넣으면 가득 차는 신기한 바가지였던 것이지요. 돈 한 푼을 넣거나 금부스러기를 넣어도 바가지에 들어간 것은 모조리 바가지 안에 가득 찼어요. 나무꾼은 이 요술 바가지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은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나무꾼은 여섯 남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섯 남매가 하나같이 재산은 필요 없으니 요술 바가지만 달라고 야단 내렸지요. 자식들이 모두 욕심이 너무 많구나. 벌써부터 이리들 아우성이니 누구 한 자식에게 주었다가는 우애도 깨지고 집안도 망하겠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나무꾼은 바가지를 처음에 얻은 개울에 도로 갖다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구들이 잠든 한밤중에 바가지를 가지고
몰래 개울로 갔답니다. 나무꾼은 징검다리 돌 위에 앉아 바가지를 흐르는 개울물에 뛰어보냈어요. 요술 바가지야, 착한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거라. 나무꾼이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래며 개울을 벗어날 때였어요. 갑자기 개울가에서 왁자지껄하였지요. 여럿이 떠내려가는 바가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뒤엉켜서 밀고 덮치고 야단들이었어요. 아니 저놈들이!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자기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요술 바가지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뒤집힌 여섯 남매는 낮이나 밤이나 제각기 숨어서 아버지의 방을 엿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뒤를 밟아 개울까지 와서 이런 소동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나무꾼은 기가 막혀 멍하니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우지직 짝!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바가지 하나를 여섯 놈이 서로 차지하려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조각조각 깨져버린 것이지요. 이 요술 바가지처럼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끝없이 자꾸 생겨나는 보물단지를 화수분이라고 한답니다. 아깝게도 화수분 바가지는 이때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렁이를 물리친 색시. 옛날 어느 산골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산에서 뗄나무를 하여 내려오다가 길가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까투리를 발견하였지요. 까투리는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곧 죽을 놈이니까 가져가서 잡아먹어야겠다. 여자는 까투리를 나무찜에 넣어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기를 뵌 것이 틀림없었답니다. 하느님이 외롭다고 도와주신 거야?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몹시 기뻐하였어요. 마침내 열 달이 지나 산의 아이를 낳았지요. 까투리를 먹고 생긴 아이라 하여 이름을 까투리라고 지어주었어요. 까투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15살이 되자 이웃 마을의 예쁜 아가씨와 혼인을 맺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까투리가 장가가는 날이에요. 까투리는 말을 타고 산 너머에 있는 신부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산을 막 넘어가는데 산속에서 까투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가까이 가보니 15년 전에 어머니가 죽어가는 까투리를 발견한 그 자리였어요. 까투라, 까투라, 나하고 놀다 가지 않겠니? 사방을 둘러보던 까투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답니다. 주막집의 기둥만한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꿈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까투라, 잘 만났다.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구렁아, 나보고 원수라니 무슨 소리니?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까투리는 뜻밖의 말을 듣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가 나의 원수지. 나의 어머니가? 까투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의 어머니가 15년 전에 여기에서 내가 잡아먹으려는 까투리를 가로채어 가져갔어. 그래서 너의 어머니가 내 원수란 말이야. 아들인 너를 만났으니
대신 잡아먹겠다. 알겠니?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달려들었어요. 구렁아,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옛날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 그때 어머니는 네가 잡아먹으려는 까투리인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잡아먹겠다면 며칠만 기다려줘. 나는 지금 장가를 들러가는 길이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널 잡아먹는 것하고 장가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무 모르는구나. 장가 가는 길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먹는단 말이야. 사람이 잘 먹으면 몸에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찌거든.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고 돌아올 때 잡아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야. 까투리의 말을 들은 구렁이는 귀가 솔깃하여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틀림없이 이 길로 돌아올 거지. 마늘에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너의 어머니와 셋이까지 잡아먹을 테다. 좋아.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렇게 하도록 해. 까투리는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겨 섹시 집으로 갔답니다. 까투리는 경사스러운 혼인식을 치르면서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구렁이에게 잡혀먹힐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어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지요. 까투리는 섹시와 첫날밤을 맞이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섹시가 이상히 여겨 물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첫날밤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오. 별일 아니오. 이제 한 식구가 되었는데 걱정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숨기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까투리는 섹시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구렁이를 만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뭘 그리 걱정하세요. 돌아갈 때 제가 따라가 잘 해결할 터이니 마음 놓고 주무세요. 까투리는 당당한 섹시의 태도에 겨우 안심이 되었어요. 마침내 처갓집을 떠나 돌아가는 날이 되었답니다. 섹시는 까투리와 옷을 서로 바꿔 입자고 하였어요. 그래서 까투리는 섹시 옷을 입고 여자처럼 꾸미고 섹시는 까투리의 옷을 입고 남자처럼 꾸미고 집을 나섰지요. 섹시, 내 대신 화를 당하면 어쩌지요? 이제라도 옷을 도로 바꿔 입읍시다. 까투리는 몹시 걱정이 되어 섹시에게 말했으나 섹시는 듣지 않았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모든 걸 저에게 맡겨주세요. 섹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갔어요. 산길로 들어서 구렁이를 만났던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어서 오시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렁이는 빈정거리듯 혈음 날름거리며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어요. 두 사람이 멈칫하자 구렁이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어요. 요 괘씸한 것들, 감히 나를 속이려고 변장을 해. 나는 이미 네 남편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어. 너는 물러거라. 오늘은 네 남편 까투리를 꼭 잡아먹겠다. 구렁아, 넌 정말 인정이 없구나. 엊그제 혼인한 남편을 잡아먹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내 남편을 기어이 잡아먹겠다면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부러워하는 용은 가뭄 때 비를 내려 사람들을
잘 살게 하지 않니? 너는 인정머리가 없으니 아무래도 용이 되기는 틀린 것 같구나. 뭐야? 용이 못 된다고? 인정이 없어 용이 못 될 거라는 말에 구렁이는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구렁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구슬 하나를 꺼내어 색시에게 주었답니다. 이게 무슨 구슬이야? 여의주라는 구슬이다. 구렁이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지. 만약에 이 여의주에 구멍만 없었으면 내가 이것을 물고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었을 거야. 아니, 구멍이 세 개나 나 있네. 본래 여의주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구슬이야. 이 여의주는 구멍이 세 개가 있으니 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지. 세 가지란 어떤 소원인데? 응, 이 구멍은 돈이 나와라 하면 돈이 쏟아지는 구멍이고, 이 구멍은 쌀이 나와라 하면 쌀이 쏟아지는 구멍이지. 하지만 나머지 한 구멍은 말할 수가 없어. 섹시가 아무리 졸라도 구렁이는 나머지 구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걸 알아야 내 남편을 잡아먹게 해주겠어. 어서 말해주렴. 배가 몹시 고팠던 구렁이는 남편을 잡아먹게 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여서 그만 입을 열고 말았어요. 이 구멍은 미운 놈을 보고 죽으라면 미운 놈이 금방 죽어버리는 구멍이지. 구렁이의 말을 들은 색시는 얼른 여의주의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외쳤어요. 구렁아, 죽어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구렁이는 금방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죽어버렸어요. 까투리와 색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병속 세상 구경. 옛날 어느 곳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젊어서 아내를 잃고 늙어서 자식 잃고 혼자 살아갔답니다. 그러자니 사는 게 참 어려웠지요. 변변한 땅도 없어 농사도 못 짓고 집신이나 삼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장터에 나가 집신을 팔고 있는데 웬 스님이 바랑을 메고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물 한 그릇을 청하였지요. 노인장, 소승이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니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아무리 스님이라도 손발이 멀쩡하면 자기가 물을 떠먹지 왜 남한테 물을 떠달랄까요? 그것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무슨 헛소리요, 당신은 손이 없소 발이 없소 하고 면박이나 줄 것인데 이 할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스님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멀리 떨어진 우물로 달려갔지요.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스님한테 주었답니다. 스님은 그 물을 벌컥벌컥 달게 마시고 나더니 품속을 뒤져 조그만 병 하나를 꺼내주더래요. 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우습다 말고 받아두시오.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받아보니 아무것도 안 든 빈 병이었지요. 그래도 스님 정성이라 여기고 병을 품 안에 고이 넣어두었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데 잠결에 어디서 가느다랗게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노래소리가 딴 데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병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병 속을 들여다보니 아니 세상에 이런 병이 다 있을까요?
조그만 병 속에 온갖 게 다 들어있었어요.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마을도 있고 장터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없는 게 없었지요. 그게 죄다 조그마해서 마치 개미 세상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지요. 들판에는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산에는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농사꾼은 들에서 농사짓고 어부들은 물에서 고기 잡고 남자들은 시름하고 아낙네들은 그네 뛰고 어른들은 장기 두고 아이들은 고누 두고 그런 게 조그만 병 속에 다 있더란 말이지요.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병 속에서 푸른 옷 입은 사내 아이 하나가 쓱 나왔지요. 병에서 나올 때는 개미만 하더니 나오자마자 스르르 커져서 금세 보통 사람 몸집만 해졌어요. 아이가 꾸벅 절을 하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를 우리 마을에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옷소매를 잡아 끌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몸집으로 저렇게 조그만 병 속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그런 걱정 마시고 어서 가시지요. 하고서 손바람을 한번 일으키니까 몸집이 작아졌어요. 아이 몸집도 도로 개미만해지고 할아버지 몸집도 꼭 고만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이가 끄는 대로 병 속에 따라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 참 세상이 좋기도 하더래요.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런 게 죄다 바깥 세상보다 더 좋더라는 거예요. 날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곳곳에 맛있는 음식이 그득하고 어딜 가나 마음씨 좋은 사람들 뿐이니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는 병 속에서 며칠 동안 잘 쉬었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도 배불리 먹고 병 속 사람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참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잘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니까 푸른 옷 입은 사내 아이가 다시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병 밖으로 이끌어주더래요. 그 아이를 따라 바깥 세상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밖으로 텅 나가보니 집이고 방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풀만 무성한 쑥대밭이었지요. 병 속으로 들어갈 때는 틀림없이 방 안에 있었는데 나와보니 허허 벌판이더란 말이지요. 가만히 보니 마을은 틀림없이 자기가 살던 마을 같은데 집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죄다 낯선 사람들 뿐이거든요. 그것 참 이상하다 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이곳이 아무 마을이 아니오. 틀림없이 그렇소. 자기가 살던 마을이 맞았지요. 그러면 아무개를 모르시오.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대보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그 이름이라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적 사람이지요. 하더래요. 글쎄 병 속에 들어가서 며칠 지낸 사이에 바깥 세상은 세월이 100년도도 흘렀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 뒤에도 오래오래 살아서 99하고도 99살을 더 살았더래요. 초롱꽃으로 피어난 할아버지. 옛날 어떤 마을에 하루에 세 번 날마다 종을 치는 종지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나라에 큰 난리가 나서 가족을 모두 잃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 다리를 다쳐서 아무 일도 못하지요. 그때부터 마을에서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댕, 댕, 댕. 이른 아침 맑은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면 성문지기는 삐걱 성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면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아침을 짓고 남정네들은 지기를 지고 들로 나갔지요. 할아버지는 하루도 종치는 일을 거른 적이 없었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허리까지 차도록 눈이 내려도 불편한 다리로 종루를 오르내렸어요. 혼자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는 종을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었답니다.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어요. 종을 치고 나면 깨끗한 무명천으로 잘 닦아주었지요. 날마다 하루에 세 번 닦아주니까 종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이 마을뿐 아니라 고개 넘어 마을까지 멀리 멀리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원님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을 자려고 해도 댕, 댕, 댕 하고 오래도록 울리는 종소리 때문에 도무지 잘 수가 있어야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사람들을 저녁 늦게까지 부리고 싶은데 저녁 종이 울리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님은 할아버지에게 다시는 종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종 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하루에 세 번씩 꼭 종루를 오르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종을 칠 때면 마치 손자에게 말하듯 그래 더 크게 울려라 하며 힘껏 종을 쳤답니다. 할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는 여전히 온 마을로 울려 퍼졌고 고개 너머까지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사람들도 저녁 종이 울리면 누가 뭐라 해도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참다 못한 원님은 종을 아주 떼어버리라고 말했어요. 자식처럼 손자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던 종을 떼어버리라니. 다시는 종을 칠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몸져 누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죽을 끓여오고 약도 지어와서 정성껏 돌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할아버지를 종루 밑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듬해 보니 종루 밑에 처음 보는 풀이 수북하게 돋아나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꽃대가 쑥쑥 올라와 종과 똑같이 생긴 꽃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바람이 불면 댕댕댕 소리를 내며 종이 울릴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종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며 그 꽃을 종꽃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종꽃은 어찌 보면 밤에 불을 켜고 넣어 가지고 다니던 초롱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 꽃을 초롱꽃이라고 불렀답니다.